종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신자나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장으로 찾아주신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8K로 제작된 회전이 되는 만자반지와 목탁이 달린 염주팔찌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 만자반지에는 뭔가 특별함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8K로 제작된 회전이 되는 만자반지와 목탁이 달린 염주팔찌가 준비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남자 고객님이 직접 착용하시려 구매해 주신 건데요. 너무 멋집니다. 네, 예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방송에서 팔찌와 반지를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고객님 덕분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보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팔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불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네,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 염주팔찌네? 네, 이런 말씀 하시겠죠? 네, 아주 예쁜 염주팔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네, 방송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주 예쁩니다. 네, 가운데는 여기 이제 중볼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각형 모양의 중볼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만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반대편에는 옴자, 검정색으로 옴자가 들어가 있고 역시 가장자리에 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중볼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 구멍은 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예, 줄이 보이시죠? 예, 요것도 역시 금줄입니다. 예, 금줄로다가 보시면, 예, 염주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겁니다. 예, 쭉. 예, 이게 뭐 고무줄 줄이나, 예, 금이 아닌 줄로다가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18K입니다. 네, 18K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가 18K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색상이 예쁘시죠? 로즈골드와 골드로, 예, 한 칸씩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 고객님이 요 색상 때문에 살짝 고민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 로즈골드와 골드가 이렇게 섞인 게 예,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객님한테 권해드렸습니다. 예, 고객님도 그래서 예,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장식은 예, 보조키가 있고요. 여기 시계 장식입니다. 예, 보조키는 이렇게 해서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 장식을 열고 예, 그러면 이제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연 김에 제가 한번 팔목에 살짝 대볼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와, 멋집니다. 우리 고객님이 착용하시면은 더욱 멋지실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블링블링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지금 18K로 제작이 됐고요. 중량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52.5g을 잡았는데요. 14돈. 나왔을 때 보니까 48.599g으로 12돈 9푼 5리. 예, 이렇게 좀 줄었네요. 예, 그래서 23만 9천 원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잔금에서 예,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고객님 손목 사이즈를 딱 여유 없이 쟀을 때 18cm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각이 있어서, 염주가 있어서 사이즈를 좀 먹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2cm 정도 크게 해서 20cm로 제작이 된 겁니다. 예, 너무 멋집니다. 예, 그리고 요 사이즈는 어떻게 재냐 하면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편의상 이거 팔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 팔각에 이렇게 면을 재는 건 아닙니다. 면과 면을 재는 건 아니고요. 각과 각을 잽니다. 예, 10mm가 나왔죠? 예, 각과 각을 쟀을 때 크기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염주 팔찌가 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죠. 예, 보시면은요. 여기 검게 보이는 글자가 있죠?
네, 요 검게 보이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예, 안에가 보입니다. 예,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구멍 글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혹시 뭐 물이 착용하고 물이 들어갔다 해도, 예, 금방 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빠집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예, 이렇게 해서, 요즘 팔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객님이 이제 반지랑 같이 구매를 해주신 건데요. 예, 바로 요게 만자 반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만자가 쭉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통반지입니다. 예,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사이즈 호수 조절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고객님 호수를 잘 재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폭이 한 10mm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호수를 키워서 제작을 해드린 겁니다. 예, 10mm가 나왔죠? 예, 그리고, 예, 어디가 회전이 되냐 하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운데. 네, 요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네,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예, 기도하실 때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기도하시면, 네, 기도에 또 집중이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안쪽에 보시면 안쪽 다 막힘으로 되어 있고요. 통반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숨어 있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한자가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객님이 원해서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예, 요거의 의미나 요거 글자는 제가 요거 저 유튜브 채널상이나 아니면 여기 저 화면으로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글자를 다 읽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전에 저 블로그에도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예, 그걸 보시고 또 여기 옆에 각인을 어떤 고객님들은 이제 한글로, 예, 고객님이 이제 평상시에 새기고 싶은, 예, 새기고 항상 생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또 새겨서 끼고 다니시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예, 요건 중량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건 현재 18K로 제작이 된 거고요. 19g을 잡았는데 5.06톤. 아, 나왔을 때 보니까 20.21g으로 5.38톤이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오히려 중량이 좀 추가가 됐네요. 74,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럼 팔찌하고 해서 같이 정산을 해드릴 겁니다. 예, 너무 멋진 만자반지입니다. 요거는 사실 아무 데서나 쉽게 볼수 있는 만자반지가 아닙니다. 예, 이건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네, 해드린 거고요. 요 폭이 10mm고 중량도, 네, 5톤 가까이 나오는 거고 가운데가 또 회전이 되고, 예, 이건 일반 반지하고는 틀리죠. 아주 멋진 만자 반지입니다. 예, 만자 반지하고, 예, 연주 팔찌하고 너무 멋집니다. 예, 우리 고객님이 착용하시면, 네, 더욱 멋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회전이 되는 만자 반지와 목탁이 달린 염주 팔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